그럴 때 안녕. 오, 립밤이 되게 번질번질. 또 왔어요. 저는 스케줄 끝내고 지금 집을 가고 있습니다. 집 가는 게 잠깐 또 틀었지. 너무 나시어서 지금. 터널이어서. 아, 올려주셨어요. 오, 1도 안 보이는데 얼굴이? 촬영 끝나고 지금 화장 지우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운동 갔다가 이제 집 가서 밥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오늘 아침 일찍부터 또 스케줄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가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어서 해는 되게 맑았는데 바람이 되게 좀 선선했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되게 좋았었어요. 아침에 되게 쨍쨍해서 엄청 더울 줄 알았거든요. 괜찮더라 날씨가. 꼬순내? 꼬순내 난다고? 그건 강아지들한테 나는 냄새인데. 오늘 뭐 먹었냐고요? 저는요, 오늘 어묵 볶음 그리고 무슨 미니 돈까스 밥에다가 그거 먹고 중간중간 과자 주워 먹고. 갑자기 근데 틀고 나서 너무 쇠머리여서 좀 부끄럽네. 오늘 너무 피곤했어? 피곤했는데 와줘서 고마워. 힘내. 오늘 내 아침부터 힘을 줬잖아. 하여튼 아침 나도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아 힘들려나 했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. 파이팅하면서 했어요. 캐럿들도 오늘 월요병이지만 힘내서 잘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. 남은 일과가 있습니다. 힘내서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 해야지. 파이팅 해야지. 자국이 보이나? 했는데? 저도 이제 그 수염 자국이 좀 보이더라고요. 잠깐 폈어요. 아, 보고 싶어.
살이 빠졌다고요? 아닌데, 나 살 안 빠졌는데. 너무 잘 먹고 있는데, 나. 바람 소리가 좀 심하죠. 문 안 열면 좀 어두워서. 밖에 비 안 와요. 점액추? 오늘은 뭘 먹으면 좋을까? 뭘 먹으면 좋을까? 불닭 로제 찜닭. 두찜에 불닭 로제 찜닭 있잖아요. 그거 맛있더라고. 지금 혹시 렉 걸리나? 버퍼링 걸려요? 로딩이 떠가지고 혹시 그런가 했어. 안 들려요? 지금 좀 들려요? 이거 막고 있어서. 아니 너무 날씨여서. 시험 쪽이니까 하니까 신경 쓰이잖아. 빨간가? 응. 약간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저녁은 찜닭 드시고 싶으시면 그 불닭 로제 찜닭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. 괜찮다. 어제 보이스 온리로만 해서 잠깐 얼굴 보여주려 왔지. 할 거 있으면 화장실 주지 마. 불닭 로제 찜닭. 그게 막 영화 대 드라마. 저는 둘 다 좋은데 전 드라마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영화도 좋지만 뭔가 드라마가 손이 더 가는. 이게 더 회차도 많기도 하고 오래 볼 수 있어. 전선하니 좋네. 하늘이 하늘 됐다 이뻐.
노래 추천. 아, 오씨 터널이다. 제가 요즘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. 홍이상님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사랑을 하니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. 이게 노래가 마음이 약간 되게 몽글몽글 약간 편안해지는 그런 힘이 있는 노래 느낌으로 되게 목소리랑 노래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래서 되게 이거 좋아합니다. 얼마나 들어보세요. 좋아요. 아이, 오늘은 뭐 터널 라이브야? 다음에는 이거를 대비해서 이제 조명을 준비를 해야겠다. 준형 만났어요. 아까 준형 봤어. 맞죠? 인사했지. 준형 살이 많이 빠졌어. 열심히 또 하고 있는 우리 준형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짠 해달라고? 짠 이거 해달라고. 또 나올지 모르겠네. 난 항상 뭔가 약간 요런 이상한 부분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. 뭐 할 때마다. 아무튼 오늘 날씨도 좋고 하늘도 이쁘니까 힘들겠지만 하늘 한 번씩 보면서 그래도 힘든 하루를 보내는 우리 캐럿들 너무 힘들지 않게 예쁜 하늘도 보면서 힘냈으면 좋겠고 밥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서 잠깐 아주 잠깐 보러 왔습니다. 좀 더 힘내라고 영원을 주러 왔어요. 저녁 때는 그래도 쌀쌀해질 수 있으니까 겉옷도 잘 챙겨 다니시고 감기 안 걸리고 조심하시고 그럼 저는 진짜 잠깐이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차에서 좀 자보겠습니다. 좀 휴식을 취할게요. 또 이렇게 잠깐 또 오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또 집에서 또 하거나 이렇게 잠깐이지만 반가웠어. 또 올게요. 여튼 파이팅 15분에 끌게. 10초 남았.